로봇 관련주 한번 볼까요 오늘? 제약바이오 가는 거는 뭐 정해져 있고요. 정해져 있으니까 로봇 센터를 한번 볼까요? 로봇이 갈지 안 갈지 지금 로봇이 다시 갈 수 있는 확률은 현재는 50%. 제약바이오가 갈 수 있는 거는 100%. 99%. 90% 이상이고요. 뭐 100%라고 하면 또 뭐 사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제약바이오 안 간 애들이 갈 수 있는 확률은 90% 이상. 그다음에 로봇이 갈 수 있는 확률은 50%. AI가 갈 수 있는 확률은 10%도 안 되고요. 캐너비스님 시장은 그렇게 보면 돼요. 현재 스코어 그래요. AI는 절대 쳐다보면 안 돼요. 파로스 아이비바이오? 아이바이오? 얼마에 샀어요? 산 거 사지 않았으면 묻지 말고 재물을 봐야죠. 재물을. 적자 회사 프리미엄 11배 이런 건 쳐다보면 안 돼요. 뭐 차트상으로 조금 올라갈 수는 있어도 더 갈 수는 있어요. 차트상으로만 보고 싸워야지. 이거는 재무 보고 그러면은 얘는 아니요. 프리미엄 현재 11배 적자 회사 저는 안 해요. 저는 안 삽니다. 추천 안 하고요. 회사에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. 한 해 적자 나면 문 닫을 수 안 해요. 15,000원이요? 15,000원 들어갔으면은 1일선만 갖고 싸우시고요. 일단은 내일 한번 손절가는 18,000원 손절가 18,000원 치고요. 잡고요. 한번 더 쭉 올리면 팔으세요. 알았죠? 한번 더 쭉 올리면은 정리? 캐나비스님 한번 여기서 더 올렸어. 최소한 50%는 팔아요. 만약에 더 올린다 50%는 익절하고 싸운다. 최소한 50%는 익절이요. 익절하고 나머지는 1일선 갖고 싸워요.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을 1일선만 갖고 싸우시고요. 내일 한번 더 올리면은 일단 50%는 익절, 이동평균선 1일선, 그다음에 손절가는 18,000원 잡고 싸우세요. 알았죠? 시간에 한번 볼까요? 옮겼나? 2% 올랐네. 그럼 내일 다시 한번 땡겨줄 수도 있겠는데. 한번 이렇게 올려 아침에 오전에 빵 쳐줄 수 있어요. 오전에 한번 빵 쳐주면은 일단 50%는 익절해요. 알았죠? 오전에 한번 이렇게 더 쳐줘. 그럼 땡큐하고 50%는 일단.